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주 전원주택 단지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마당 연못에서 구피를 키우고 또 집에 컨테이너 박스까지 들여서 한국형 구피를 개발하고 계시다는 아린헤린 물방을 찾아왔습니다. 유럽형 통나무 주택이 너무 이쁜데요. 저도 이런 주택단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린헤린님은 협력카페도 많으신데 구피사랑, 충북열대어모임, 광주전라열대어모임, 그레이스구피, 구피플레이스 이렇게 협력카페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활동카페도 홈달이나 뭐 한국구피, 대열모 등등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거의 도착했는데 너무 설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연못이 가장 궁금하네요. 여기가 아린헤린님 물방인데 너무 예쁘죠? 저도 정말 이런 집 살고 싶어요.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풀이랑 잘 어우러져서 너무 이쁘죠? 연꽃도 있고 개구리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로화를 설치하셔가지고 기포가 발생하고 있어요. 와, 이쁘죠? 자세히 보면은 구피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있죠 구피들. 이 구피들은 5월에서 10월까지 키운 다음에 카페에 무료로 분양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때는 못 키우고. 아린헤린 물방은 요 20피트 컨테이너에서 운영하시는데 이곳에서 한국형 구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데 규모는 뭐 2단 4자 축양장 4동 있고요. 2단 3자 축양장 4동 그리고 구피 아파트 6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 하신다고 생각되는 게 어항 하나당 뜰지 하나씩 철저하게 쓰고 있어요. 정말 정석적으로 물생활을 하시는 거죠. 와, 이쁘다. 진짜 많죠. 이 어항 시스템도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관이 다 짜져 있는데 이 관으로 반자동 배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구피가 한 달에 몇 마리나 태어날지 궁금합니다. 진짜 웬만한 수족관만큼 시스템이 갖춰져 있네요. 역시나 제습기도 갖추고 계시죠. 습하니까 필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PC팜 자동 환수 시스템처럼 여기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동 시스템을 갖춰 놓으셨어요. 물이 자동으로 빠지고 물이 자동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역시 시스템이 있는 분들이 물생활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고 이렇게 열면 물이 이렇게 나가고. 신기하죠. 물 높이를 이렇게 위로 해놓으셨어요. PC방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높이까지만 물이 빠지도록 설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물이 쭉쭉쭉 빠지고 계속 빠지죠. 물이 빠지면 또 이제 볼탑을 통해서 물이 또 들어가고 위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오죠. 아주 간편한 환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잘 보면은 그 뜰채뿐만 아니라 통도 개별 컵들도 다 개별로 두셨어요. 진짜 전문가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왼쪽에는 구피 아파트도 있고 아주 말끔하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세계 정상급 퀄리티의 구피를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은 알비노 크라운테일인데 알비노 플레드 크라운테일로 메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올 초에 많은 분들에게 분양을 하셔가지고 국내 보급이 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처음 봤어요. 이 테일이 이렇게 된 녀석들이. 와, 너무 이쁘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럼 다음 녀석은 다크 플레드 빅도살입니다.
이것도 직접 개발한 품종이시래요. 다크한 매력을 주려고 도살에다가 스팟을 일부러 넣으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이렇게 개발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입양하신 분들 반응도 아주 좋았다고 해요. 와, 이런 거 진짜 한삭 받고 싶다, 진짜. 이 녀석은 수입돼서 들어온 플라밍고 로즈 빅도살인데, 도살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또 개인적으로 암컷의 도살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직접 또 브리딩 중이시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해도 정말로 정상급 퀄리티인데 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또 아쉬운 점들이 보이시나봐요. 이름부터 플라밍고 로즈 들어보지 못한, 아주 정신이 없네요, 밥 먹느라고. 이 녀석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핑크키티입니다. 아쿠아마린 핑크테일의 약자죠. 다시 봐도 너무 이쁘죠. 이 핑크키티도 직접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핑크키티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비답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핑크키티 같지만 핑크키티는 아니고 가장 최근에 수입돼서 들어온 마리나 알비노 핑크 실버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브라인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애들이 이제 지느러미랑 도사를 쫙 피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핑크키티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블루 아이보리 모자이크 하프문 리본으로 수입한 개체라고 하는데 무슨 옛날에 네덜란드나 이런 뭐랄까 그 오래된 고급 그릇 같은 데 있는 무늬 같은, 그렇지 않나요? 특히 암컷보다도 저 수컷의 무늬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이런 색깔의 커피가 나올 수도 있구나. 이 녀석은 라줄리 풀 블루라는 녀석인데 핑크 구피를 만들기 위해서 입양한 녀석이라고 해요. 지금 이런 구피들만 봐도 정말 다양한 개체들을 브리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다가 이런 고급 개체들을 보급을 하는 역할까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무가 막중하네요, 진짜. 이 녀석은 아리내린 물방과 오랜 기간 함께해온 녀석인데 골든 플레드 빅도살이라고 해요. 옆에 트로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피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개체입니다. 어때요? 금상 탈만한가요? 아주 새빨갛고 도살도 너무 이쁜게 진짜 대상감입니다. 이거는 이런 구피를 보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좀 긴데 알비노 토파즈 블루 숏바디 빅도살 스왈로우입니다. 다시 알려드릴까요? 알비노 토파즈 블루 숏바디 빅도살 스왈로우 인데 바디를 짧게 만들어가지고 좀 숏바디 타입으로 해서 안정감 있게 나온 녀석들이에요. 와, 꼬리가 너무 이쁘죠? 화려해가지고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이 녀석은 다크 플레드 크라운 테일인데 알비노 크라운 테일을 가지고 만들어낸 구피라고 해요. 역시나 이 꼬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꼬리 타입이죠. 얼핏 보면은 뭔가에 뜯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종을 개발하셔서 키워내시고 계시다고 해요. 여기도 지금 애들을 먹이를 줘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먹고 있죠. 이 녀석 이름도 좀 어려운데 알비노 플라밍고 레드 빅도살 로즈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리네린 님은 다 이걸로 기억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못 외우겠는데요. 이거 너무 이쁘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눈호강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쉽게 볼 수 없는 개체들이니까 영상 통해서라도 많이 보세요, 여러분. 이 녀석은 하프블랙 레드 빅도살 로즈인데
최근에 해외 브리더 분이 저한테 보내준 영상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 보고 합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네. 마치 구피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약간 자랑하듯이 도사를 쫙 펴고 있는데 장미꽃 한 송이를 보는 듯한 그런 퀄리티네요. 이 녀석들도 얼른 번식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한테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아라 진짜. 이 녀석은 핑크레드 프린세스인데 알비노 모스코 핑크레드 테일의 유전자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핑크레드 프린세스로 장명한 아이라고 해요. 몸통에 핑크 발색이랑 코랄레드 발색의 테일이 너무 인상적인 최신작의 그런 구피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구피들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작품입니다. 작품. 너무 이뻐요. 이 녀석은 해외에서 핑크 구피를 접한 다음에 바로 작업에 들어간 구피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구피라고 하는데 알비노 모스코 핑크의 유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그냥 뭐 한국형 핑크, 코리안 핑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장명을 해서 새롭게 또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핑크 키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이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녀석은 루티노 브리딩에서 처음 소개하는 품종이시래요. 루티노 모스코 코랄 레드테일인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출시할 아주 영롱한 아이라고 합니다. 코랄 레드테일은 코랄 레드 발색을 뜻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코랄 레드가 어떤 색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색이라면 정말 이쁜 색이네요. 도살도 엄청 크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아리네리님은 브리딩의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시면서 정확한 목표가 있으시대요. 한국에서 개발된 구피가 수출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아리네리님의 구피 자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폭발하세요. 물뽀!